진짜로. 네. 그냥 광고지 찾다 얻어 걸린 거야. 드라미. 뭘 꼭 내가 이걸 꼭 빼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. 일단은 그런 거였어. 하다가 진짜 딱 생겼어요. 전기, 목공, 그 다음에 프로모. 예, 찾아보자. 우주나라 고고싱. 그러고 온 거야? 별거 없었어요, 처음에. 사장님 어땠는데요? 나는 와, 프로모가 되고 싶다. 와, 이런 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나는 처음에 데모도 하면서 2003년도에 워킹 와가지고 데모도 하면서 여기 사시는 분이 그 여기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분이지 그분 밑에서 데모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여기 살려면 기술 배워야 된다고. 그 기술 배우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잖아. 한국 사람들 특히 뭐 타일이라든지 뭐 페인터라든지 그때 당시에 아니면 목수라든지 뭐 전기 플라밍 뭐 이런 거 많잖아. 근데 거기 개 중에 제일 대우가 괜찮다는 게 플라밍이라 그러더라고. 해도 괜찮고 뭐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대. 근데 그게 되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이 밑에서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 왔던 플라밍 하는 사람이 내가 만났던 그 사장님이 이제 플라밍 한 3, 4년 정도 하면서 되게 의욕에 불탔던 사람이야. 혼자 일하면서 그래가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플라밍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장갑차 조동수 했었다 이가.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그런 연장 쓰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.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데 막 스패너로 조이고 막 뭘 만들고 뭘 설치하고 막 땅도 파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좀 매력 있어 보이더라 일이. 그러고 제일 매력 있었던 건 현장에 한 군데 현장에서 오래 안 있는다는 거. 하루에 많이 돌아다닐 때는 막 5군데, 6군데 막 돌아다니고, 시드니 전 지역을 막 다 돌아다니더라고. 그게 되게 좋았어. 난 처음 플라밍 할 때가. 그래서 뭐,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처음 시작했는데, 끝은 보고 싶고, 이왕 시작했는데 라이센스는 뭐 하나 받고 싶고 내 이름 걸고 라이센스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지. 중간에 고비도 많았지 뭐. 고비 없는 게 어딨노. 때려치우려고 몇 번을 하고 하기 싫어서 딴 거 한다고 쫓아다니기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안 되더라. 결국에는 다시 하게 돼.